여보, 내가 그렇게 싫으면 나를 다른 길을 찾게 하지 왜 붙잡아 둔 거예요? 당신은 너무도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나의 의사 한번 묻지 않고 애만 갖다 두고 갔을 때 얼마나 당신이 미웠는지. 우리 사이에 부부다운 생활은 없었지요. 젊어서 나는 당신의 부모님 손톱 사이에 있는 한 마리 이였어요. 숨도 크게 못 쉬고 살았고 당신의 끝없는 외도와 방황으로 나는 한평생 불행했습니다. 부부 지연이 박성선. 요즘 들어 부쩍 힘이 빠진 연만구 사장은 텔레비전에서 단풍이 절정이라는 뉴스를 보며 중얼거린다. 남한 산성에도 단풍이 들었나? 얼마 전 새로 장가를 들인 두 아들이 아버지를 뵈러 왔다가 함께 저녁상을 기다리며 마주 앉아 있다. 큰아들이 아직 덜 들었지 싶은데요 대답하며 아버지의 안색을 살핀다. 그때 새 며느리 둘이 시어머니 격인 양영희 여사와 함께 저녁상을 차려들고 들어온다. 작은 아들이 물었다. 남한 산성엔 왜요? 양영희 여사가 염사장을 우정 측은한 듯 바라보다가 막내 밥 먹어 라고 부른다. 막내딸이 제 방에 있다가 건너와 아버지 염사장 곁에 앉는다. 큰애는 일단 화기애애한 일가족의 저녁 식사 분위기가 연출되자 그 자리에 빠진 장녀를 챙기는 아버지 연만구 사장이다. 아직 안 왔다고 대답하며 양영희 여사는 다시 측은한 표정을 짓는다. 다분히 가식임을 스스로도 알지만 그럼 어떻게 해? 내일은 작년에 세상을 떠난 염사장의 조강지처 도시랭댁 이화순 여사의 기일이다. 염사장은 아들 딸들을 둘러보며 묻는다. 누가 나 설악산에 데려다 주련? 가족들은 서로 마주보며 선뜻 대답을 못한다. 양영희 여사가 제가요 넙죽 대답하자 염사장은 잠시 바라보다가 자넨 안 돼 한다. 아들 딸들은 양쪽 눈치를 살피며 못 들은 척 밥만 먹는다. 살았을 때 함께 설악산에 같이 못 간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래. 자네가 거기 동행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바다같이 마음이 넓어도 날 용서 안 할 거야. 머릿속으로 이런 말을 떠올린 염사상은 그만 수저를 놓는다. 1년 전만 해도 도시랭댁은 살아있었다. 염사상은 번화가에 빌딩을 여러 채 가진 임대사업자이다. 그러면서 재물을 가져다 준 도살장을 놓지 못해 여전히 가죽 장사를 하고 있다. 그의 창고에는 고품질의 가죽이 언제나 잔뜩 준비되어 있다. 팔순을 바라보는 염사상은 거의 서른 살이나 아래인 양영희에게 의류매장을 경영하게 하며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엄연히 연만구라는 성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명이 돼지이다. 재물이며 여자 그리고 식탐 등 욕구가 남다른 탓이었다. 그도 앞에서는 사장님 사장님 해도 뒤에서 돼지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돼지 염돼지. 그날 아내가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은 날도 염돼지는 전날 늦게 잠자리에 든 탓에 늦잠을 자며 꿈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기차를 타고 갔다. 옆에 앉아 눈웃음 치고 있는 여인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여인은 낯이 익은데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 이 여자가 누굴까 의아해하면서 염사상은 어쩐지 자리를 뜨지 못한다. 기적이 길게 울었다.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양인데 어디를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다 염사장은 문득 차창 밖을 내다보는데 놀랍게도 기차는 염사장의 고향 마을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눈에 익은 동구밖이 스쳐가고 유년 시절부터 발이 닳도록 걸어다니던 신장로를 지나 그리운 고향집이 눈앞에 다가왔다.
어머니, 아버지, 저 망구예요. 망구가 왔어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 대문에다 대고 염사장은 목이 터지라 외쳤다. 아니, 외치려고 했다. 그러나 마음뿐 소리는 나지 않았다. 어떻게든 소리를 내려고 애쓰는데 염사장의 눈에 한 여인이 보였다. 여인은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여인의 얼굴이 커다랗게 다가왔다. 여보, 그녀는 염사장의 아내인 도시랭댁이다. 밤새도록 문 앞에 서 있었는지 머리가 하얗게 서리가 앉아 있다. 염사장은 가슴이 뭉클하다. 잠도 안 자고 기다렸어? 그러나 도시랭댁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허공을 슬픈 눈으로 응시할 뿐이다. 염사장은 아내를 향해 손을 내젓는다. 다시 외치려는데 옆자리에서 누군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만류한다. 돌아보니 흰 소복에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의 여인이다. 염사장은 화들짝 놀라면서 잠을 깼다. 꿈이었다. 허참, 무슨 그런 꿈을 꿨구나. 염사장은 입맛을 다시며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젊은 양냥이를 내려다본다. 도시랭댁은 염사장과 동갑이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자로서의 접촉이 불가능했다. 그러자나도 염사장은 진작부터 이 여자에서 저 여자로 헤엄쳐 다녔다. 도시랭댁과는 말이 부부이지 남처럼 살았다. 그런데 꿈에서 본 도시랭댁의 슬픈 눈이며 머리에 앉은 하얀 소리, 그것은 젊었을 무렵 염사장의 아내를 애태울 때 보았던 무지 마음 아픈 기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까맣게 잊었던 아내. 도시랭댁은 부모가 맺어준 조강지처럼 고지식한 여인이다. 아직 유충한 스물 몇의 나이에 맞아들인 아내가 염사장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신혼의 단꿈이 채 깨기도 전부터 외박을 일삼았다. 진작부터 방랑끼가 많은 연망구다. 그런 아들을 잡아두기 위해 맞이한 며느리가 재구실을 못한다고 연망구의 부모는 애꿎은 도시랭댁을 타박했다. 그들은 지독한 가난으로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킨 망구가 돈을 잘 버는 것이 놀랍고 신기했다. 남이 손가락질하는 백종일이면 어떻단 말인가. 그런 아들이 혹시 어디론가 가버리면 큰일이다. 한편으로는 마음 잡고 무던히 잘 살면 좋으나 며느리에게 경제권을 줄까봐 연망구의 부모는 이만저만 염려되는 게 아니다. 그런 까닭에 죄 없는 도시랭댁을 항상 쥐잡듯 했다. 비록 애착은 없었으나 좌불안석 아내의 처지를 잘 알던 염사장이다. 그런 아내가 가끔은 가엾기도 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염사장은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다. 성품이 냉정하다 못해 사악할 정도로 이익에만 머리를 굴리는 생리를 가졌다. 어느 날도 염사장은 장터 술집 여사와 배가 맞아 새벽에야 집에 돌아왔다. 별 생각 없이 대문을 들었었는데, 아, 거기에 도시랭댁이 있는 게 아닌가.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머리에 소리가 하얗게 앉은 몰골로 서 있다. 아무리 냉정한 염사장이지만 아내가 너무도 가엾었다. 그 순간 아내를 꼭 안아주었고, 그로 인해 얼마간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하여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아내에게서 얻을 만큼의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염사장에게 웬 행운인지 사업운이 따라주어 그는 아직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다. 하기야 제법 명석하기도 했다. 돈을 원 없이 주무르게 되자 재벌에게 못준 염사장은 마음에 드는 여자는 남의 유부녀라도 탐을 냈다. 하다하다 심지어 도시랭댁 언니의 딸, 즉 서영의 딸과 동거하여 그 몸에서 딸을 낳는 폐륜도 저질렀다. 그렇게 못된 그에게도 첫사랑의 추억이 있었다.
초등학교 동창인 고향 동네 양조장 집 박부산의 무남동녀 보경이다. 보경은 고왔다. 동네의 다른 여자애들은 농사일을 묻혀 사는 까닭에 거칠었지만 아무튼 손녀처럼 희고 고운 살결과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쁜 옷을 입는 그녀, 연망군은 어린아이로서는 살 수 없는 비싼 선물과 편지를 보냈다. 맹랑하게도 어린 그들은 어른들 몰래 만나 데이트를 했다. 연망군은 그녀 때문에 어린 나이에 돈을 벌자고 결심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과감하게 도살장에 뛰어들어 모진 고생을 했다. 죽을 만큼 고생을 했지만 성장기의 고기를 실컷 먹어서일까 아니면 집안의 내력일까 망구는 체격도 우람하게 컸다. 야학이지만 중학교 과정도 했다. 그리고 뱃상 좋게 스무 살 되던 해 보경의 부모를 찾아가 청혼을 했다가 퇴짜를 맞은 정도가 아니라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돌아왔다. 상처는 꽤 컸다. 무서운 아이 망구는 이를 갈았다. 철저히 박부산의 집 구조를 알아냈다. 그리고 박부산의 가족들이 집을 비웠을 때 숨어들었다. 보경이 가정부와 둘이서 집을 지키고 있었다. 제 방에서 책을 뒤적이다 잠든 보경을 확인한 망구는 보경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겁탈을 감행했다. 날이 밝도록 보경의 방에 머물던 망구는 만족한 미소와 함께 보경의 방에서 빠져나왔다. 보경은 제 부모에게 이를 것이고 소문이 나면 망신이었다. 어쩔 수 없이 박부사가 두 손 들고 망구 자신을 사위로 맞을 줄 알았다. 그것이 망구의 계산이었다. 그러나 순전히 오산이었다. 박부산에는 조용했다. 그러더니 보경의 혼인이 결정되었다. 초조한 망구는 어떻게든 보경을 만나려 했다. 야반 도주라도 감행하고 싶었다. 그러나 보경은 망구를 만나주지 않았다. 보경과의 접근의 틈도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보경은 시집을 갔다. 망구는 많이 울면서 여자를 저주했다. 여자보다 더 앙큼하고 믿을 수 없는 건 없어. 박부사가 망구는 정말 탐나는 놈이었는데 백정이어서 유감이라고 했다는 소리를 후에 전해들은 망구는 박부사를 비웃었다. 그리고 여자를 절대로 믿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그 결심을 일생 동안 지키고 말았다. 애꿎은 피해자는 아내인 도시랭 댁이었다. 연망구에게 시집이라고 왔다가 모진 시집살이를 했다. 시집살이뿐인가 자신의 소생뿐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길러내며 희생한 그녀는 무슨 죄일까. 아내에게 일말의 가책은 항상 있는 염사장이다. 왠지 아내 생각을 하면 가슴 한 구석이 찡하니 아프고 자신이 미웠다. 새가 꽤 나오는 번화가의 상가를 아내 명의로 해주었다. 아내 소생의 남매는 훌륭히 장성하여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으며 딸은 여의사가 되었다. 염사장이 목에 힘을 더욱 주게 된 것은 물론이다. 수원댁이라는 여자가 낳은 셋째 아들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요 근래에 취직을 했다. 그리고 처조카가 낳은 막내딸도 얼마 전에 대학에 들어갔다. 문제는 의사인 큰딸이 혼기를 놓쳐가며 결혼을 미루는 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끔찍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세상만사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만 결국 염사상은 자신의 병적인 행각이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깊이 심어주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옆에서 자고 있는 여사 양영이는 과거에 교편을 잡던 교사였다. 수원댁 소생의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 아버지인 염사장이 학교에 쫓아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들의 담임이다. 하필 그녀는 염사장에게 빚을 진 조춘택이란 인물의 부인이기도 했다.
인연인가? 그들은 여러 번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예뻐성한 외모와 교양 있는 태도에 염사장은 처음부터 강한 흥미를 느꼈다. 무엇보다 희고 고운 피부는 아득한 첫사랑 보경을 생각나게 했다. 이제까지 염사장의 재력에 굴복했던 여자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여자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와 수년 미래를 하고 결국 그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듬뿍 주어 이혼시켰다. 그렇게 함께 살아온 지 벌써 여러 해다. 그녀는 칠순의 염사장보다 거의 30년이나 젊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 더 이상의 다른 여자는 찾지 않기로 했다. 양영이와는 끝까지 함께 가리라 작정했다. 생각지도 않던 옛날 일을 꿈꾸고 어쩐지 염사장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따 집에 가봐야겠구먼. 염사장은 주워끓인다. 양영이가 잠을 깼다. 우두커니 앉아있는 염사장을 보며 그녀도 일어나 앉았다. 많은 여자를 겪었지만 양영이 같이 염사상 비위에 맞는 여자는 없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여간 염려한 것이 아니다. 어제 따님한테서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큰애한테서? 네, 사모님이 편찮으시다고요. 죄송해요. 바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염사상은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내가 어지간히 아파서는 연락을 하지 않았을 텐데 초조카인 막내딸의 생모와 일이 터졌을 때 아내는 미치다시피 했다. 그 후 아내는 말이 없어졌다. 굳이 염사상과의 대화가 필요할 때면 아이들을 통해서 했다. 철면피 염사상도 다소 아내에게 미안한 감이 있다. 그러나 사실 일을 그 지경으로 몰고 간 것이 염사상 탓만은 아니다. 꽤 재미가 쏠쏠하대서 신축 건물에 가구점을 차리고 격리로 하는 일 없이 지내던 소조카를 불러다 쓴 게 화근이다. 어떻게 된 아이가 염불에는 마음에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천하의 염사상에게 꼬리를 쳤다. 도덕이나 윤리를 배워서 다 지키고 사나 도덕관념이 없는 중증도덕결핍증은 인류 역사의 슬픈 내력이 아니었던가. 가구점에 딸린 방에서 그들은 동거했다. 이윽고 처조카의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낳게 되자 눈이 뒤집은 손이 동서, 즉 처조카의 아버지가 때려 죽인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래서도 결국 처조카는 염사상의 딸을 낳았는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생겼다. 그 지경이 되어 자신의 접사리를 시작한 처조카가 싫어진 것이다. 결국 아이의 젖을 떼면서 위자료를 주어서 헤어져 버렸다. 아이는 당연한 것처럼 염사상 아내의 차지가 되었다. 자리 보존하고 식음을 전폐했던 아내는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아이를 받아들였다. 아직 젊었을 때는 염사상의 엽색 행각으로 많이 고민하고 빌기도 하고 바가지도 긁었다. 물론 염사상은 눈도 꿈쩍하지 않았지만 끝없는 염사상의 파렴치에 지쳐버린 아내는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해 버렸다. 긴 세월을 돌이켜보면 아내는 이런 뿐이다. 아내가 아프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할 염사상이 아니다. 만일 안타깝고 애가 탄다면 염사상이 아니지. 그러나 꿈에서 본 아내의 슬픈 눈빛이 걸린다. 염사상의 무감각한 심장이 아주 조금 자극을 받았다. 염사상은 양영이에게 집에 갔다 온다며 차에 오른다. 염사상이 집에 갈 때는 명절이나 제사 때이다. 막나니 연망구도 그때만큼은 가정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했다. 일종의 규칙이랄까. 아이들이 거실에서 무언가 의논하고 있다. 안방에 들어서려고 걸음을 옮기던 염사장이 물었다. 엄마 좀 어떠냐? 큰딸애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나 공손하게 들어가 보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누워있다. 어디가 불편한고? 아무 대꾸가 없다. 아프면 병원에 가상쿠. 그래도 여전히 아내는 대꾸가 없다. 누워있는 도시링댁의 머리만 문갑 위에는 효부상이라고 적혀있는 표창패가 여러 개 놓여있다. 여자로서의 자존심도 아내의 자리도 포기하고 오직 며느리와 어머니만으로 살아온 그녀이다. 아내는 염사상이 언성만 높여도 벌벌 떨었다. 평생 큰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고 남편에게 순종만 했다. 그러면서도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했다. 제 부모라지만 부모의 성정을 어떻게 모르랴. 인성머리 없는 자신의 부모를 잘 섬겨준 것이 염사상은 고맙다. 그 보답으로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 한다고 하기는 했다. 피 같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니까. 가 스물의 연망구에게 시집온 도시랭댁은 나이 60이 되도록 40년간 시집살이를 했다. 연망구의 부모는 명줄도 길었다. 그들은 사례대로 중풍을 맞았다. 자리 보존을 하면서 불편한 육신을 이끌고 오래도록 버티었다. 그런 시부모를 성심으로 섬겨 동네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도시랭댁이다. 아마도 도시랭댁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도시랭댁의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에 밥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했다. 혹독한 시집살이였다. 말년에는 염치도 좋게 중풍과 치매로 짐이 되어 매달렸다. 임종시에는 어떻게 정신이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도시랭댁에게 말했다. 고맙다. 내가 정말 내 며느리다. 언제나 사업상 바쁜 연망구가 그 자리에 있었다. 철면피 염사상의 가슴이 뭉클했다. 수고했다라든가 그냥 고맙다만 하지 않고 내가 정말 내 며느리라니. 아들이 여러 여자를 거느렸어도 정말 며느리는 너라는 뜻일까. 이젠 정말 마음을 정하고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연망구는 마음먹었다. 아주 잠깐이지만.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 연망구는 음성을 되도록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며 다시 말했다. 아내는 비로소 눈을 뜨고 연망구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말씀을 못하세요. 어느새 들어왔는지 큰딸애가 뒤에서 말했다. 가슴에서 쿵 소리가 들린 것을 느낀 연망구는 허둥대며 딸에게 물었다. 말을 못하다니? 복합적인 쇼크에 의한 실혈증과 전신 무력증이에요. 실혈증? 예, 한 달쯤 됐을 거예요. 뭐, 한 달? 그런데 왜 이제야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병원은 다닌 거야? 딸아이가 의사이구만 염사상은 물었다. 엄마가 알리지 말랬어요. 딸애는 무표정한 얼굴로 되도록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으려 한다. 저게 언제부터 애비한테 저렇게 냉정했지? 잘할 때는 잘 웃고 잘 떠들던 아이였구만. 그러나 딸이 괘씸한 것도 잠시 아내를 돌아본 염사장은 아내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을 본다. 냉혈한 염사장도 그만 가슴이 찢어진다. 염사상은 병원으로 달려가 담당 의사를 만났지만 희망이 없었다. 노안의 한 증상이라고 했다. 길어야 1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했다. 그 안에 혹시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언제라도 일을 당할 수 있으므로 곁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도 했다. 염사상은 믿을 수가 없다. 평생 그림자처럼 아내의 자리를 지켜온 도시랭댁이 그 자리를 떠나다니. 뼈 빠지게 의학 공부 시켜놓았는데 내 어미 하나 못 살리냐? 애꿎은 딸을 들볶기도 하고 혼자 앉아 울기도 하며 복잡한 반응을 보이던 염사장은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돌아다녔다. 어느 의사도 속 시원하게 고쳐주겠다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염사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대로 아내를 보낼 수는 없다. 염사장의 행동을 관망하던 이웃의 여러 입들이 방아를 찍기 시작했다.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놈이 막상 부인이 죽게 생기니까 애 같아나 봐. 그러니까 본심은 마누라를 사랑한 건가? 그런 건가? 아니면 일 당한 후 누가 욕할까 봐 미리 수 쓰는 건가? 지독한 구두쇠가 돈 쓰는 거 봐. 진심이지. 거기까지 얘기하다가 와 웃음보가 터진다. 양영이에게 의류짐을 차려주며 염사상은 그야말로 몸으로 뛰었다. 구조 변경을 하느라 벽을 뜯고 큰 망치를 들고 내리쳤으며 못질도 마다치 않았고 페인트 칠까지 했다. 늙은 염사상이 몇 주야 잠도 안 자고 밤을 꼬박 세워가며 일에 몰두했다. 아무리 건강에 자신이 있으셔도 연세가 있으신데 좀 주무시면서 일을 하셔야지 그러다가 쓰러지십니다. 세상에, 세상에, 염사장님, 밤을 새우셨어요? 건물 세입자들의 아부성 충고와 새벽 기도를 가던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쳐도 염사장은 그 말을 그야말로 귀등으로 들었다. 그는 끄떡없었다. 모두 혀를 내둘렀다. 그에게 늙은이란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별로 주름도 없는 검붉은 큰 얼굴에 거대하면서 완강한 체구는 사뭇 당당하기까지 하다. 초조카와 동거하던 그 방에서 양영이와 같이 살고 있는 그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흉을 보았다. 저 방에서 몇 번째 살림을 차린 거지? 참 낯짝도 두껍지. 사람이라면 저럴 수는 없어. 그 염사장이 만사를 제치고 도시행댁의 병을 고쳐보려고 나섰다. 그런 글을 두고 입방아도 다양했다. 그래도 마누라 아까운 줄은 아는 거야. 하긴 도시행댁 같은 사람이 누군들 아깝지 않겠어? 뭐라 해도 결국 병주고 약주는 거야. 안 그래? 그 말이 맞았다.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초조카와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은 인간이 과연 역사를 통틀어 몇 명이나 있을까? 도시행댁은 시부모를 지성을 다해 섬겼다. 그것은 훌륭했지만 잔인한 남편과 남편 못지않은 시부모를 위해 젊음과 인생을 희생했다. 그것이 즐겁고 기뻤을까? 또한 남편이 밖에서 낳아 들여온 두 자식을 길러냈다. 얼마나 많이 참았으며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 너무 많이 참고 노력한 탓에 그녀는 쓰러진 것이 아닐까? 오늘도 염사상은 도시랭댁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운신 못하는 도시랭댁은 입원과 퇴원을 번갈아 하며 들끝에 실려 다닌다. 어쩌다가 염사상과 눈만 마주치면 눈물을 줄줄 흘린다. 마치 나 좀 살려줘요 하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염사상의 가슴은 그야말로 송곳으로 후비는 것처럼 아프다. 하지만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염사상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그런데 오늘따라 도시랭댁은 더 서럽게 운다. 어찌나 눈물을 흘리는지 평생의 눈물을 다 쏟는 것 같다. 염사상의 가슴에도 안타까움과 슬픔이 고여온다. 차마 사나이가 함께 울 수는 없고 도시랭댁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준다. 그 옛날 새벽처럼. 그러면서 왜 좀 더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했을까? 바람 피운 건 그렇다 치고 왜 좀 더 자상하게 대해주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고 힘이 빠져가는 도시랭댁을 보고 있는 것은 벌이다. 머리도 한움큼씩 빠져나간다. 생명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 염사장은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아무라도 붙잡고 빌고 싶다. 살려만 준다면 내 재산을 다 드리겠소. 제발 살려주시오. 그러나 허공에 흩어지는 헛된 기도다.
사람들이 비웃는 것을 그도 알고 있다. 신이 있다면 그 신조차도 비웃는 것이 아닐까. 돌아간 염사상의 어머니가 자리 보존하고 있을 때도 도시령 댁은 시어머니를 자주 씻기고 손톱 발톱을 깎아주었다. 그걸 보며 염사상이 좀 쉬엄쉬엄 하라고 잔소리를 했다. 제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다고 빈잔하며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고 태도의 변함도 없었다. 막상 도시령 댁이 눕자 그녀의 손톱을 깎아주는 사람은 없다. 염사상은 가슴이 저려 그녀를 시키고 손톱 발톱을 깎아주었다. 어머, 아빠, 뭐하세요? 막내딸이 발견하고 제 언니 오빠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아들, 딸들도 놀랐다. 입에서 입으로 말이 건너가자 사람들은 입을 비죽거렸다. 두고 봐야 알지, 얼마나 가겠어? 아무도 염사상을 믿어 주지 않았다. 아침에 들여다보면 도시령 댁의 몸은 어제보다 더 쇠약해져 있다. 그런 아내가 염사상은 한없이 안타까운 한편 그녀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을까 스스로 놀랍기도 했다. 어허, 이제 그만 좀 울어. 몸에 해로워요. 오늘따라 왜 더 그러나. 끊임없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을 닦아주며 염사상은 혀를 찬다. 막내딸이 슬그머니 다가와 소곤거렸다. 아빠, 저... 막내 티를 내느라 어류광이 배어있는 말투로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가르쳐주는 것처럼 말한다. 엄마가요, 아빠 오실 시간이 되면 아빠를 기다려요. 염사상은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하긴 아내는 언제나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다. 염사상은 새벽에 귀가할 때가 많았다. 그를 기다리던 아내는 그의 발소리를 알아듣고 문을 열어주곤 했다. 이제 저 사람이 가면 누가 날 기다려줄 것인가? 문득 염사상은 그런 생각을 해본다. 양녕이? 염사상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양녕이를 얻기 위해 그는 대단한 대가를 치렀다. 우여곡절 끝에 마주한 다방에서 염사상은 양녕이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이 되겠소. 내 재산도 당신을 위해 쓸 것이요. 양녕이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 마음 일생 변치 않는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내 종이 되어주신다면 저도 사장님의 종이 되어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사장님의 종이 되기 전에 우선 먼저 증거를 보여주세요. 다음 날 염사장은 그녀에게 자가용 승용차를 선물로 보냈다. 그러면서 그들의 데이트가 시작되었다. 염사장은 그런 와중에 가난했던 시절 초라한 혼인 예식을 치르고 자신에게 시집와 한평생 고생한 도시령 댁이 생각나 가장 가치 있는 건물을 그녀의 명의로 해주었다. 아무튼 염사상은 당분간 의료매장에서 자지 않고 집에서 자기로 했다. 얼마 후 도시령 댁은 의식불명에 빠졌다. 일가 친척들이 연락을 받고 모여들었다. 이제라도 병원으로 모시고 갈까? 병원에서 퇴원 조치 받았는데 가면 뭐래? 혹시 회복하실지 모르니까 더 두고 보자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그들은 기다리기로 했다. 만약의 경우 병원에서 일을 당한다면 객사가 아닌가. 운명의 그날도 염사상은 아내 곁을 무던한 남편처럼 지키다가 잠이 쏟아져 누웠다. 그런데 아내가 눈을 뜨는 것이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염사상은 목이 메어 아내를 불렀다. 아내는 일순간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여보, 당신 일어났어? 도시령 댁은 염사상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미끄러지듯 방문 밖으로 나가버린다. 아이들이 목매어 염사상을 불렀다. 잠에서 깬 염사상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모두 모여 앉아 침통한 표정으로 도시랭 댁을 바라보고 있다. 도시랭 댁은 가래 끓는 소리를 두어 번 내더니 이내 조용해진다. 일시에 동곡이 쏟아졌다. 아내의 임종이 염사상은 믿으시지 않아 아내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여보, 아직 안 갔지? 어? 대답 좀 해. 그러나 그녀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다. 남자는 우는 법이 아닌 줄로 굳게 믿고 살아온 염사정이 이를 악물고 치미는 울음을 참느라 기이한 소리를 냈다. 한도 많고 힘도 많이 들었던 여정을 끝낸 그녀는 평안한 표정으로 영면에 들어갔다. 만극한 순간에도 큰딸과 아들은 눈물을 참느라 얼굴이 이질어졌다. 도시랭댁의 생전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둘째 아들과 막내딸은 슬픔을 참지 못해 몸부림친다. 그들은 자랄 때 도시랭댁을 친엄마로 알고 자랐다. 도시랭댁은 나은성보다 기른성이라는 진실을 만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천류는 어쩔 수 없었는지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생모와 만났다. 모던하다고 눈치도 없을까. 그로 말미암아 도시랭댁은 얼마나 또 마음고생을 했을까. 도시랭댁의 시신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참으로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동네 통장 반장 부녀 회장 등이 숙연한 얼굴로 문상을 왔다. 장례기간 내내 많은 사람들이 도시랭댁을 아까워하며 애도를 표하러 몰려왔다. 그 중에는 염사상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보고 싶어 온 구경꾼들도 있었다. 염사상은 마치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다. 생각해보면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별로 탐탁해하지 않던 아내였다. 그런 만큼 수십 년 결혼 생활 동안 당연한 듯 마음고생을 시켰다. 아내에게 속죄할 것이 많다. 까맣게 잊었던 숱한 사연들이 도끼가 되어 염사상의 심장을 내리찍는다. 아픔과 상실감 그리고 연민으로 염사상은 힘이 빠지고 불이 꺾였다. 부부는 부부였나베? 염사상 제법 침통하던데? 모두 쑥덕거렸다. 염습을 하고 입간을 하고 이별의 여러 의식을 치르며 염사상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식사를 못하고 탈진하는 등 고생을 했다. 산에서 흙을 파는 굴삭기 기사가 도시랭댁의 하관을 위해 흙구덩이를 팠다. 일이 끝나고 그는 막을 일을 들이켰다. 수고하셨소. 염사상이 인사를 건넸다. 아, 복 많은 남편님이군요. 하고 답례를 한 그가 덧붙였다. 복이 많고 말고요. 정말 부럽습니다. 복이 많으면 내가 마누라 무릎을 베고 눈을 감아야지. 그만하면 호상이지요. 염사상의 표정 때문인지 아내도 될 말을 한다. 나중에 그는 술이 취해 하소연했다. 저는 마누라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내한테는 바람 피웠다가 이혼을 당했지요. 까짓거 여자가 저 하나인가 하고 또 장가를 갔는데 글쎄 얼마 살지 않고 다 싸가지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결국 마누라 없이 늙는 신세가 되었지요. 네팔사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됐는가 생각해보면 나도 잘못이 있긴 있지요. 하지만 그래도 처음 아내가 진득하게 기다려주었다면 내가 요 모양 요 꼴은 안 됐을 텐데 싶어요. 안방에 마누라가 든든하게 버텨주는 남자가 복 있는 남자지요. 하기야 도시랭댁이 지성으로 염사상의 부모를 섬기고 자녀들을 키워주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지 않겠는가. 새삼 도시랭댁이 이제 세상에 없다는 것이 가슴하려 염사상은 고개를 숙였다. 가족들은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정리를 했다. 큰딸이 무언가 가지고 왔다. 그게 뭐냐? 유언장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읽어보세요.
염사상은 딸이 건네는 두툼한 노트를 받아들었다. 색깔이 다소발해 꽤 오래된 물건으로 보였다. 장례 기간 동안 눈물을 찍어내는 아버지를 본 탓인가. 큰딸에는 애써 부르지 않던 아버지 소리를 한다. 염사상은 자리를 잡고 노트를 펼쳐보았다. 연만구 씨에게 당신의 아내 이화순이가. 염사상은 피식 웃었다. 연만구 씨라? 어쩐지 어색한걸? 그리고 아내의 이름이 참 화순이었지? 처음 장가갈 때 24살이었던 염사상은 처가인 도시령에 가서 구식으로 혼례를 올렸다. 그때 아내 이름을 처음 들었다. 여보, 이 노트를 살 때는 그저 일기를 써보려고 샀는데 어쩐지 자꾸 아끼게 되더니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내 왼쪽 다섯 손가락 끝과 열 발가락 끝에 마비가 왔어요. 처음 시작할 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풀리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점점 마비가 퍼져가는군요. 그러고 보니 우리 어머니도 이 증상으로 돌아가신 것이 생각나면서 나는 깨달았어요. 드디어 이 지겨운 육신을 벗어날 날이 오고 있구나. 지금이라도 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받으면 내 생명이 조금 연장이 되겠지만 나는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마지막에게 왜 이제야 오느냐고 묻고 싶어요. 여기까지 읽다가 염사상은 한숨을 쉬었다. 야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그는 마치 아내 도시랭댁이 옆에 있는 것처럼 말했다. 야속한 사람아, 그렇다고 그렇게 가버리기야?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신 자리를 지켜주어야 하지 않아? 그리고 자신의 물음에 대한 답이라도 찾으려는 듯 염사장은 다음을 읽기 시작했다. 먼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은 배짱 좋고 명석하고 냉철한 훌륭한 분이에요.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을 많이 원망도 했지만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오니까 역시 당신은 멋진 분이었어요. 평생 한 번도 물질로 인한 고생은 시키지 않은 거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님께도 감사해요. 그분들께서 지난날 당신의 자리를 채워주셔서 열심히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보, 가장 감사한 것은 나에게 당신의 사남매를 주신 거였어요. 그 애들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감사는 다 한 것 같군요. 이제부터는 원망을 하겠습니다. 여보, 내가 그렇게 싫으면 나를 다른 길을 찾게 하지 왜 붙잡아 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헤어지자고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나라고 기회가 없었겠어요? 기회는 있었지요, 언제나. 그러나 당신에게 워낙 대인 까닭에 나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두고는 도저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셋째가 나한테 올 그 무렵에 나는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혼하는구나.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님과 헤어지는 것은 속이 시원한 일이었지만 우리 핵이 민기와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었던 나는 너무 억울했지요. 그러나 당신은 셋째를 내게 데려왔을 뿐이었지요. 한편으론 기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우리 핵이 민기와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건 다행이었어요. 그러나 당신은 너무도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나의 의사 한번 묻지 않고 애만 갖다 두고 갔을 때 얼마나 당신이 미웠는지. 우리 사이에 부부다운 생활은 없었지요. 젊어서 나는 당신의 부모님 손톱 사이에 있는 한 마리 이였어요. 숨도 크게 못 쉬고 살았고 당신의 끝없는 외도와 방황으로 나는 한평생 불행했습니다. 지금도 당신이 나의 마지막 글이라도 읽어줄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군요. 당신께 부탁도 해야 되는데.
부탁? 아내가 아직 살아서 옆에 있었다면 부탁 소리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겠지. 염사상은 어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거니 하고 있었을 것이고. 여보, 부탁이 있어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부탁해요. 꼭이요? 첫째 혜기는 여사지만 마지로서 부족함이 없는 딸이에요. 반드시 맞자식으로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큰 그릇이랍니다. 너무 결혼을 닥달하지 마세요. 그 애는 혼자서도 너끈히 잘 살 거예요. 동생들 잘 돌보면서요. 그러다가 혹시 좋은 연분을 만나면 결혼할 수도 있겠지요. 둘째 민기도 제 몫은 하겠지만 얘는 혼자 살 애가 못 돼요. 이 애는 혼기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다행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인물도 좋으니까 중매를 넣어서 꼭 제때에 결혼시켜주세요. 셋째 덕기는 남자인데도 마음이 여려요. 나는 덕기에게 처음에는 잘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덕기는 어느 사이인가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자식이 되었지요. 우리 덕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착해서 내가 죽으면 아마 제일 많이 울 거예요. 직장을 잡고 일을 하지만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뒤를 봐주세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결혼하도록 도와주세요. 덕기한테 꼭 말해주세요. 이 엄마가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막내 은기, 무사히 대학에 들어가서 다행이에요. 어린 것이 얼마나 갈등이 컸을까요? 여보, 천류는 흐르는 물 같아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 생모 만나도록 해주세요. 은기가 잘 크려면 생모의 따뜻한 가르침이 필요할 거예요. 생모가 없었다면 나는 은기가 밟혀 눈을 못 감을 거예요. 덕기 생모는 나머 식구된 지 오래고 덕기 만나기를 끓인다는군요. 우리 덕기 좀 잘 다독거려 주세요. 은기와 덕기, 그 애들이 갓 태어나서 나한테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눈을 맞추고 옹알이를 받아주며 나는 그 애들의 엄마가 되었지요. 젊어서는 부모님이, 그 다음엔 그 애들이 당신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어요. 여보, 부탁해요. 이제는 당신이 우리 애들에게 내가 두고 가는 자리를 채워주세요. 여기까지 읽고 염사상은 한숨을 내쉬었다. 새삼 아내 도시랭댁의 따뜻한 마음씨가 고마우면서 그리워 눈물이 난다. 그리고 염사상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내용이 다음에 서술되어 있었다.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참석한 학교 사모회에서 유원지 관광을 갔지요. 나는 그날 너무나 외로웠어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왜 나는 늘 당신이 생각나는지, 여행할 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가 봐요. 특히 설악산의 그림 같은 단풍 속에서 나는 꼭 한 번이라도 당신과 그곳에 가보고 싶다고 간절히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국 그 기대를 끝끝내 저버렸어요. 당신 회갑 때 회갑년이 끝나고 온천으로 여행을 갔었지요. 생각나세요? 그때 당신은 싫다는 당신의 누님과 매형을 굳이 동행하여 우리는 둘만의 호젓한 여행을 결국 평생 한 번도 가질 수가 없었지요. 어쩌면 당신은 나에게 끝까지 그럴 수가 있어요? 연망구의 회갑년 때면 양영이를 처음 만나 그녀 생각에 골몰할 때일지도 모른다. 염사상은 가슴을 찢는 아픔을 진정시키느라 잠시 시선을 허공에 두었다. 자신을 패주고 싶다. 진작 이런 아내의 마음을 알았다면, 좀 더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젊었을 때 다른 데 눈 돌리기 전에 아내의 존재가 이렇게 큰 줄을 알았다면 파렴치한 엽색 행각을 아마도 좀 덜하지 않았을까.
염사성은 후회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밤을 지새웠다. 몇 날 며칠 장문의 편지를 써서 설악산 숲속까지 찾아가 아내의 영혼에게 읽어주었다. 그리고 아내의 부탁대로 두 아들의 혼사도 자신의 수완을 발휘하여 치렀다. 장녀에게 개인 병원도 차려주었고 양녕이와는 헤어지려고 했다. 저 여자는 내 사람이 아니야. 내 돈의 사람이지. 하지만 자녀들이 만류했다. 두 분이 함께 하신 지도 벌써 수년인데요. 그만한 모던한 분입니다. 염사상의 반성이 길게 가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다. 처음에 좀 그러다 말겠거니 한 것이 자녀들과 그를 아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의외로 염사장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늘 자신만만하고 거만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풀이 죽었다. 그리고 평생 염두에 없던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두 눈에 깊은 그늘이 생겼다. 그걸 본 사람들은 쑥덕거렸다. 마누라한테 편지를 써서 설악산에 가서 읽어주었다며? 혹시 죽은 도시령 때 귀신이 씌운 거 아니야? 아, 생각해봐. 저 인간이 죽은 마누라 때문에 저러는 게 말이나 돼? 자네도 나중에 발등 찍지 말고 재수 씨한테 잘해. 남이야 무어라 하든 아내 도시령 댁에 관한 연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드는 염사장이다. 과연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가 사람들의 관심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상을 물리며 양녕이 여사가 반가워한다. 요즘엔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염사장도 웃었다. 어, 입맛이 돌아온 것 같아. 염사장은 자조적인 어조로 덧붙인다. 나 같은 놈이 그렇지 뭐. 나한테 시집와서 한평생 고생하다 간 사람만 억울하지.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치민 것을 양녕이 여사는 꿀꺽 삼켰다. 연망구와 함께 산 것이 20년도 넘었지만 이럴 때는 전남편 생각이 난다. 철없이 만나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 조춘택과 행복했던 시간은 짧았다. 그는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 줄을 몰랐다. 그래도 약간의 재산이 있을 때는 그런 대로 살만했다. 그마저 사업한다고 다 들어먹을 때까지는 교사였던 아내의 월급을 야금야금 뜯어먹는 것으로 부족해 툭하면 대형사고를 치던 남편, 학교에 있는 아내에게까지 빚쟁이가 찾아왔다. 그때부터 둘 사이는 파경으로 치달았다.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나타난 연망군은 양여사에게는 구세주였다. 남편에게 떼어놓고 온 두 자녀의 학비며 생활비뿐 아니라 원수 같은 남편의 생활비조차도 염사장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었다. 위자료로 받은 돈은 조춘택이 진작 말아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는 할 말 다 하고 살았다. 반면 언제나 다소곳이 순종만 하는 연망구와의 생활은 흡사 절대군주의 후궁이라면 딱 맞을 자세로 살아온 세월이었다. 돌아간 아내의 연민으로 사람이 바뀐 염사장을 보는 것이 신물이 난다. 염사장은 누가 뭐래도 뻔뻔스럽고 당당해야 하지 않을까. 계속 염사장이 세상 떠난 아내를 향해 애모가를 불러댄다면 양여사의 설자리는 어디란 말인가. 언제까지나 자기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양여사이다. 설거지를 하고 염사장의 잠자리를 살피며 양여사는 그의 눈치도 살핀다. 아내와의 사별 이후 그들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 병광수의 염사장이 1년여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도 세상 떠난 조강지처에 대한 예의일까? 아니면 천하의 연망구도 늙어버린 것일까? 오늘은 이 방에서 같이 자지? 염사장이 다정하게 말한다. 흡사 양녕이의 심중을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은 실로 오래간만에 동침을 했다. 연망고의 정력은 여선했다. 양령이는 마음을 놓는다. 쟤까짓게 그렇지. 개꼬리 흙에 3년을 묻어놓아도 쪽제비꼬리 될 리 없지. 은근히 안심을 한 양여사는 염사상의 팔을 베고 잠이 든다. 한밤중에 양여사는 염사상이 울부짖는 바람에 깜짝 놀라 잠을 깼다. 여보, 여보, 같이 가. 나만 두고 가지 마. 제발 여보. 무슨 소린지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으나 죽은 아내의 꿈이라도 꾸는지 사뭇 팔을 허우적대며 비통하게 여보를 외친다. 그런 염사상이 너무 얄미워 양여사는 그저 쳐다만 본다. 여보라면 당연히 도시랭댁이다. 양여사에게는 그런 호칭을 쓴 적이 없다. 자네라든가 영이야이다. 잠이 달아난 양영이 여사는 연망고의 옆에 쭈그리고 앉는다. 서글픈 심정이 되어 자신의 남편을 생각한다. 한참을 이 생각 저 생각 하던 양영이 여사는 다시 누우려다가 문득 염사상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든다. 코고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양영이 여사는 연망구 사상을 들여다본다. 사상님, 어떤 섬찟한 느낌이 와 양영이 여사는 그를 흔든다. 대답이 없다. 아연해하던 양영이 여사는 비명을 질렀다. 연망구는 갔다. 아내를 보내놓고도 그가 잘 살 줄 알았던 이웃들은 모두 말했다. 따라갔구먼. 일평생 호색가로 살았던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은 첫사랑 보경도 아니고 마지막까지 옆에 있던 양영이 여사도 아니고 그토록 서름을 주었던 조강지처 도시랭댁 이화순 여사였다.